짧은 머리에 절도 있는 자세로 충성을 외치는 자랑스러운 한국 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잘 몰랐던 외국인들도 심금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요. 라이브 공연 때 자신의 울음소리마저 음악으로 승화시킨 대한민국 대체불가 가수 박효신입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박효신을 대체할 수 있는 가수는 없죠.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박효신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장소불문, 군부대마저도 그에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군생활을 지냈고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으로 나를 넘는다 라는 군가까지 불러 군가의 혁명을 일으킨 박효신은 60년 군대 역사상 최초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육군참모총장상과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영광을 얻었죠. 또한 군복무 시절 국군교향악단과 UN 참전국 순회 공연을 갔는데요. 박효신만의 마이웨이는 원곡의 중후하고 낮은 목소리와 다른 매력을 선보였죠. 서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휘자와 가수입니다. 한국어를 잘 몰랐던 외국인 연주가들까지도 박효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에 매료되며 절로 감정에 푹 빠지게 됐죠. 박효신의 최대 전성기는 군대라고 할 정도로 그와 함께한 외국 연주자들, 외국 관객들 모두 이름 모를 한국 군인의 매력에 빠져 박효신 자신도 모른 채 이미 오래전부터 K-POP을 주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위상을 한층 멋스럽게 업그레이드 시킨 박효신은 최근 웃는 남자 뮤지컬을 무려 3년 연속 흥행시키고 해외 공연까지 다니며 K-뮤지컬의 저력도 알렸습니다. 박효신은 눈의 꽃을 시작으로 야생화, 숨, 해피투게더, 미스터 션샤인 OST 그날, 굿바이, 연인 좋은 사람 등 그의 곡 모두가 히트곡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명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박효신은 소속사를 잘못 만나 긴 공백기는 물론 지난 3년간의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고 콘서트 정산금까지도 미뤄져 현재까지 법적 분쟁 중입니다. 첫 소속사에서도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박효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30억 이상의 채무를 떠안았고 강제 집행면 탈혐의를 받아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사실무근의 사기 혐의로 두 건이나 고소를 당했죠. 박효신의 멘탈이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돈에 의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당시 힘들었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곡이 2014년 발표한 자작곡 야생화입니다. 자신을 야생화로 표현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싶다는 뜻을 담은 노래 야생화는 한 소절 듣는 순간 박효신의 힘들었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도 전해주었죠. 그의 음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었는데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그의 목소리에 모두 위로를 받아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테이크로 유명한 박효신의 야생화 뮤직비디오를 보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박효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한 것 같은 모습이죠. 때는 2014년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콘서트인데요. 한참 소속사 분쟁으로 인해 맘고생 심했던 때라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오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해외에까지 전해져 그의 라이브 무대를 접한 한국어도 모르는 많은 외국인들이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한국 가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 청와대로 초대받아 야생화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는데 보안 관계상 현장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박효신의 노래를 감상해 명실상부 전 세계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노래로 통하게 됐죠. 오직 목소리만으로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K-POP을 알렸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유튜브에 박효신만 쳐도 그의 노래를 들었던 해외 팬들의 반응 영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수많은 네티즌은 박효신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국가대표 가수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박효신 클래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한다. 박효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그의 노래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움직인다. 그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돈이라도 지불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가수. 이 노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기교나 목소리 톤보다 박효신 자신이 진실된 자기 감성에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불렀기 때문이다. 박효신 가사 내용이 그동안 겪은 자신의 이야기의 아픔이기 때문이죠. 진실된 감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알아주나 보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던 박효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팬으로 이젠 잘 되길 바랍니다. 가사를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노래의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노래를 듣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효신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울고 있다. 등의 국내 팬들에겐 한국을 알렸다는 자부심에 해외 팬들에겐 한국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전달해 주었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극찬하며 그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직 목소리로만 K-POP의 유행을 선도한 박효신.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인까지 우리의 삶의 위로를 전해주는 국보급의 진정성 가득한 목소리. 법적 분쟁이 잘 해결돼 국내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를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